역사 스파이. 친구의 남자친구 이용하기. 크니까 까비. 두째 두째 유튜브. 이제 사부하자네서 믿지 않을까. 두째 두째 유튜브. 유튜브. 이거 뭐야? 두째 두째 유튜브. 아 이거 뭐지? 두째 두째 유튜브.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연거 아니야? 맞아. 아, 안 했는데? 홍범님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아, 내가 할게요. 아이라니. 아이라니 이 사람아. 컴온. 뚜찌님 잠깐만. 응? 왜? 포마드 뭐예요? 포마드 뭐예요? 통화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안 들려. 뭐라고? 뭐라고요? 뭐라고요? 한 2시 방향? 거쪽이요. 함교? 짜솔랭 얘기해도 될까요? 나 제가 지금 학교에 들어섰는데요. 아기 공주님이랑 컥카카님이 둥글게 둥글게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제가 오니까 신고를 누르네요. 그게 아니라 컥카카님은 거기 쭈쭈쭈쭈 몇 시냐 7시 방향에서 갑자기 튀어나오셨고 제가 올라가는 도중에 미션하러 가는데 갑자기 시체가 보여서 유턴한 거예요. 그 저도 말할게요. 근데 저 말도 안 했는데 왜 투표가 찍혔는지 일단 모르겠고. 어? 아 저 건피. 일단 그 저 네 저는 거기 공룡님이 보신 게 맞고 거기서 튀어나왔고 저도 그거 보고 따다닥 호다닥 달려가는데 그 공룡님 먼저 신고. 나 대화 내용이 머리 안 들어온다. 코리 주의. 그럴 듯하긴 한데. 그러게. 근데 제가 만약에 오리면은 그 자리를 피했겠죠. 그 굳이 튀어나오면은 저를 의심받을 게 뻔한데. 쓰고 콧바람? 몰라 못 봤어. 맞지 않나요? 여기 콧바람쟁이 짱 많아 여기. 왜 사람들 말이 없어? 지금 다 머리 쓰고 있어. 아니, 여러분, 여러분 이런. 이렇게 말 안 하고 투표할 거잖아요, 저도. 아니야, 난 건띠야. 전 건띠야. 저도 건띠 했어요. 넌 무슨 포마드 달았다? 아니, 건띠 8초. 이 사람들 다 샤킹 치잖아요, 다. 진짜 건띠 했는데? 진짜 건띠 했어요. 아, 그러네. 오랜만 달았네. 여기 불신지옥이라 다 못 믿겠어. 다 못 믿겠어요, 좀 믿어. 미드위크랍니다. 사보했다. 캐나다 소유만 2만 원이라고? 200원. 어떻게 그렇게 잔인한 짓을 해? 나 어차피 포마드님 찍었으니까 나 그냥 일단 이번엔 조용히 하고 그냥 미션이나 하자. 이런 미션 한 척하고 이병은 포마드 뭔가 응? 뭐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포마드 뭔가 수상하지 않아? 뭐 왜 왜? 포마드? 그럼 사람들한테 얘기해볼까? 그러면 포마드? 현석이가 흉내인지도 모르잖아. 현석이 미션 해라. 사보해라 현석이. 그치 뭐야? 죽기 싫으면. 일단은 제가 여기 생명원 연구실에서 제가 썰었거든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일단 칼집이어가지고 홍화드님을 썰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 진심 혈압이 없는 칼이 아니라 잘 썰었네요? 저도 잘 썰었다 생각해요. 무슨 근거로 썰으십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네. 저한테 돌진을 하고 서로 거리 유지하자고 했는데 그냥 돌진하셨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혹시 칼집 있으면 서로 뭐 얘기하든 하고 검기하죠. 뭐 구스베리 뭐 얘기하세요. 아 저 전판에 공기 걸렸었어요. 어? 누구 만났어요? 구스베리? 아, 아세 민카엘. 저 중한 명인 것 같아요. 형증인가 봐. 짜슬랭 할 말이 있는데 네네. 그 통신실 미션이 되게 짧잖아요. 따기 공룡님이 거기 엄청 오래 계시던데. 아, 미션 다 하고 짜슬랭님 저 지켜보는 거 저도 지켜봤어요. 어. 아. 저를 엄청 때려보시던데요. 스윗하네. 야
에 현석이 형인가 봐. 따라따라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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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라라라. 어? 운송 중이네? 내가 눌렀어요. 진짜 아니지? 뭐가? 자꾸 뭔 소리야 현석이. 도도새세요? 아 나 믿어. 뭘 믿어? 난 너라서 믿어. 이 녀석 흉내내기 계시면 돼. 난 너를 사랑해. 몰라, I love you가 있어. 나쁜이야. 귀엽다. 이 흉내야. 이 새끼. 이거 탈거 타고 넘어왔는데 바로 밑에 시체 있거든요. 이 녀석이에요. 정정할게요. 그러면 위치가 정비실하는 거랑 말씀이시네요. 네네, 정비실 바로 밑에요. 그럼 제일 가능한 이더는 아 먼저 말씀하세요, 짜슬레님. 네. 그쪽에서 아세님 왔어요. 아, 아세 걸렸다. 이거 어떡하냐? 아세님 할 얘기 있으신가요, 아세님? 네네.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못 봤는데. 아 현석 근데 님이 동선이 어떻게 되세요? 내 쎄한 걸 느꼈을 거 아니야. 어 지금 극정 연구실 아래요. 극정 연구실 아래요. 아 어떡해. 머리 다 걸렸어. 더 말할게요. 네. 네. 제가. 아 그럼 아까 군기 당하신 분이 아까 누구라고 하셨어? 구스베리. 저요. 네, 구스베리님 그 군기 당했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아세님 포함이 되셨나요? 네. 네 아세 네. 아니면 민카엘이에요. 아 굉장히 죽이고 싶다. 지금 썰고 온 아세님 또 겹쳤는데 그럼 아세님 직업을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네. 네. 네 아세님 직업을 듣고 싶습니다. 저 스토커야. 다세요. 없는데? 허허 달아버려. 민카엘이 스토커. 민카엘이 스토커래. 이걸 팔았어? 근데 샤크 치는 거 같은데? 아닌가? 아, 현석이 이 녀석 딴 사람들 다 얘기할 거 같아. 이거 김투찌 이거 쎄했다고. 현석이 뒤졌다. 일로 와라. 김현석 내가 걸리더라도 님 죽인다. 김현석 넌 죽여버릴 거야 내가. 내가 먼저 샷킨 칠까? 짜슐랭 나 할 얘기 있어. 짜슐랭 아 깜짝. 뭐야 나 죽어? 어 아니야 나 짜슐랭 뭐야 똥구멍 처리가 얘기하고 싶은데. 똥꼬 너 듣고 싶어. 그래? 아니야 그래 나 얘기할게. 나 흉쟁인데 이거 현석이가 오리야. 아 그래? 확실히 내가 썰을게. 내가 찍어볼게. 내가 썰을게. 돋보기로 쩔. 아 그래. 아 나 말 실수했다. 아 다이만 이거 다이만 나오잖아. 솔직히 미안해. 솔직히 내가 미안해. 어 잘못 썰었다. 안돼. 미안해. 어? 솔직히 미안해. 빨리 현석이 썰어. 솔직히 미안해. 현석이 썰어. 네 미안. 내가 미안해. 솔직히. 시작할 때 뚜찌랑 나랑 포마드 셋이 있는데 약간 이상한 전류가 흐르더라고. 근데 자꾸 오리들이 한 큐 죽어. 뚜찌는 당황스럽겠지. 현석이 새끼 흉내내기 하면서. 미안해 뚜찌. 난 아무것도 안 했어. 뭔 소리야 흉쟁이. 제가 흉쟁이고요. 먼저 커버 치지 마세요. 아 내가 썰었구나. 짜슐링인데요. 도치님이 본인 흉쟁인데 내가 현색 썰게 이랬어요. 보통 모르겠네. 썰어주신다고 감기할게요. 나 머리 아프예요. 요새 흉쟁이 칼 들고 다니네. 뭐예요? 도치 나쁘지 않아. 아니 왜 오리더라 자꾸 다 밝혀져. 나 흉쟁 오래 하고 싶었단 말이야. 네. 나 머리가 나쁘다. 흉쟁이 나 어째서 괜찮아. 어쩐지 마음 아파. 아니 뚜찌님 뚜찌인데 언제 보여줘요? 뚜찌인데 언제 보여줘? 나 현석이가 너무 죽이고 싶어서 눈이 뒤집혔나봐. 아 미쳤나봐. 내가 현석이라 해놓고 그냥 썰난 거 아니? 아 개바보네. 아
차라리 캐거라도 털고 죽을 걸. 아 까비. 뚜찌님. 아 진짜 이마사의 뚜찌님 유튜브. 어. 나. 아. 아 현상이 너무 썰고 싶었어. 와 좀. 연인들이 더 귀네. 진짜 올해 안 명 7명 한 명 들었어. 이거 조용한 야 이거 둘이다 둘이 썰어. 나 왜? 한 명 들었어 한 명 들었어. 요새 힘든 칼 들고 다닌대. 둘리다 둘리. 나 마음에 김태지 오토 생각하기로 했잖아. 현석 일로 와. 둘리 송골매. 오토 생각하기로 했잖아. 뭐야 송골매? 그거를 그냥 생각없이 해버리네. 아아 너 둘리 너지. 둘리 너지. 채팅을 치네 아니야? 둘리지. 둘리 걸림 끝났네. 위치 어디야? 끝났네. 여기는 탑승구 바로 위. 어? 아니야 둘리님 현석님한테 일로와 하면서 따라가고 있었는데 그 탑승구 말고 극좋은 연구실 아래에서 따라가고 있었는데? 뭐지? 뚫고 따라간 게 아닐까요? 이거 지금 죽은 지 좀 된 거 아닐까요? 지금 계속 따라가고 있어서 한 아. 15초 동안은 공룡님 안 되긴 하는데 아. 이거 그 불 꺼진 다음에 구리님이랑 저랑 불 키러 간 직후에 쓴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공룡님 안 되는데 왜냐면 우리가 불 켰을 때 공룡님은 거기 있었잖아. 역대급 근데 멍충이 아니에요? 탑승구 시체 있으면 공룡님 안 되는데? 맞아. 다 자르다가 왜 이래? 어 쿠님도 안 된다. 근데 이게 언제 썰린 시점인지 아세요? 영매사. 그러니까 함교에서 전기실 가는 그 사이에 썰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후보 1 한번 후보 2 리병우 3, 후보 3 짜슐랭. 아이고. 저기요 저 선생님 저는 우리 두 명을 잡았거든요. 송골매 나 송골매 송골매라서 그래 공룡 송골매. 아, 그러네. 민카엘인데요. 이게 오리가 세 명 잡히고 나서 깨달은 건데 원래는 제가 처음부터 이 공룡씨를 의심을 했었는데 오리가 죽어나가니까 아닌가 아닌가 하다가 지금 이제 다 죽었는데 2분밖에 안 남았잖아요. 짜슐랭. 공룡 맞는 것 같은 게 아까 함교에 시체 있었잖아요. 그 공룡님이 죽이고 신고한 것 같아요. 다음에 그러니까 오리 걸려서 현석쌤은 만지라고? 그러면 공룡님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너무 그러고 싶다. 저 조관이요. 서기, 이 공룡, 그러니까 구스베리가 킬이 났다고 했던 시점에 공룡님이 전기 싸움 근처에 있어가지고 그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아파요.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 탑승구라 위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디로 불려갔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 어디서 어디로 불려간 거예요? 불려가요? 그 화장실 갔다 올게요. 그러니까 공룡은 안 돼요. 불 켜지고 나서부터 공룡이랑 저랑 플링크라서 그 이전 공룡도 안 되기 때문에 이병우 한 번 짜슐랭 이 셋 중에 무조건 한 명밖에 될 수 없어요. 여기까지. 이거 공룡일 수밖에 없는데. 이거 미카엘 뭐에 꽂힌 거야? 자기가 어 미카엘일 수도 있겠다. 넷 중에 하나다. 아 왜냐면 내가 엔지니어란 말이야. 될 수가 없는 게 미카엘은 밴드 탔어요. 절대 아니야. 맞아. 근데 이거 정확하게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어디로 내려 전인지 흔지 네. 명사가 봤나? 왜냐면 전기실에서 내려와서 데려가, 그러니까 썰고서 데려간 걸 수도 있잖아요. 뭐 현석님이 데려갔대며요. 그게 어디서 어디로 데려갔는지를 알아야지. 아 그거 한 빙글뱅글, 빙글뱅글 저기 함교 쪽 거기 안 갔어? 나는 오른쪽에 있었어요. 완전 계속 태어나서부터. 빙글뱅글, 빙글뱅글. 이병호님 뭐예요? 저 현석님 일로 와보세요. 우리 나 이거. 네. 저 결투도 도세. 누구랑? 누구랑? 결투도 도세라는데? 이병우가 자기 결도세래? 아 진짜요? 누가 결투? 다 말했다. 뭐야 둘이 왜 같이 사냐? 현석 얘네 어디서 바꿨거든? 어, 봐봐 저거 봐 이거 뭔가
과부하는 것 같은데요? 수채가 두 개가 나란히 있어요. 어디인데요? 여기 전기실 가는 쪽이요. 어? 이병우님 주택이랑 아... 있는 거예요? 네. 짤순랭 할 말 있어요. 제가 태어나고 위에 맨 위에 뮤션을 하고 내려오는데 병우님이랑 누가 얘기하는데 결투도도세 결투도도세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님들 결투도도세요 했더니 이거 짠이다 짠이 짤순랭이 범인이야 이러더니 둘이 죽었어. 손 이거 보안관일 수가 없는 게 인프제님이 처음에 그 누구야 아세님이가 포바드님 썰고 잘 썰었다고 하셨잖아요. 두 분 그거를... 연인이거나 다른 거 아닌가? 그래서 공유님이 썰어가지고 터진 거 아니에요 둘 다? 저 말할게요. 그럼 인프제님이 그냥 썰고 암살 맞을까봐 보안관으로 뻥친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이거 일단 이병호 헌범 둘은 연인 맞는 것 같고 아, 공룡님 왜 의심스럽지? 공룡 맞아요. 지금 이스텍 아니에요? 달아요 그냥 그럴 거면. 잠깐만 미카엘님 직업 뭐라고 했었죠 아까? 엔지니어요. 엔지니어. 벨트를 탔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아니에요. 송골매가. 따보는 다 죽은 오리들이겠죠. 아니 뭐 공룡이 달고 뭐 아니면 딴 사람 찍으면 되지 뭐. 달아다. 공룡님 근데 왜 입가에 웃음이 가득하시지? 도도새 아니야. 송골매 맞아. 아니 오리들이 한 판에 한 명씩 찍고 나 혼자 남았는데. 아 맞구나 공룡. 아 맞네. 나 송골매 혼자. 아까부터 혼자 남겨져. 외로운 둘리예요 원래. 그렇지. 아, 외로운 둘리 맞네. 어, 내가 오리 하나 쏜 게 큽니다. 아 완벽했는데. 없어.